사진은 봉산에 봉수대고요. 어제는 서울 둘레길 7코스 걸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2270일 일요일만보 1361 서울 둘레길 7코스 걸었고요. 데일리 리포트 1949일. 어제는 서울 둘레길 7코스고요. 길죠? 16.7km, 코스는 16.5km입니다. 획득 고도가 496, 그러니까 500이 안 되던데 실제 걸어보니까 756이나 되네요. 756이면 1000m 산인데, 개화역에서 출발해서 가양대교, 노들공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역, 홍제천, 봉산, 행봉산 사이에 서오는 고개에서 구파발역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7코스를 한번 걸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걸었습니다. 어제 목표였고요. 가양역, 그다음에 이제 가양대교 올라갑니다. 가양대교에서 본 거고요. 이건 이제 가양대교 북단. 그쵸? 이제 이게 하늘공원, 노들공원 옆을 걷는 겁니다. 이거 하늘공원 밑이고요. 이제 평화의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인도가 공사 중에서 약간 옆길로 걸었고요. 홍제천 그래서 이제 봉산 올라갑니다. 봉산에서의 걷기 길은 아주 좋더라고요. 전망대 서울 잘 보입니다. 북한산의 덤입니다. 그쵸? 예, 봉산 봉산정. 요거는 이제 서오는 고개입니다. 이제 행봉산 올라가야 되고 여기 이 부분에 그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코스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연결도로 옛날에 없던 거죠. 숲속무대 서오는 고개 녹지 연결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는 북쪽이라서인지 도로에 좀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맨 끝에 예, 저 서울 둘레길 도장 찍는 데인데 공사 하느냐고 공원 공사 하느냐고 임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롯데몰 여기서 끝났습니다. 2023년 1월 12일입니다.